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보전쟁이 본격화되는데요.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냐 정시냐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곧바로 가채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 점수가 낮아서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시 모집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면 정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원서를 접수한 수시 전형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수시 접수해놓은 어떤 그런 면접이나 이런 곳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올해는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실채점 결과 설명회를 엽니다. 올해 수능시험 결과는 다음 달 2일 발표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성적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전까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지원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간 운영을 연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 순천만 국가정원 야간 운영을 올해보다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호수정원과 네덜란드 정원에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보완하고 정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순천풍덕초등학교 정율성 합창단이 중국 현지 공연에 나섭니다. 정율성 동요합창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순천풍덕초등학교 합창단은 오늘과 내일 중국 장사제일중학교와 훈안대극장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1시간가량 현지 공연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풍덕초 합창단은 정율성 선생의 동요인 우리는 행복해요 등을 합창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공연은 광주시와 동구, 남구, 화순군 등 정율성 선생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광양시의 인구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의 인구는 지난 2011년 처음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15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시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에 본격적인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광양 읍권 개발 훈풍 속에서 인구가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읍구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LF 아울렛이랄지 면허 시험장 또 목성 지구 개발 등 이런 정주 기반 여건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는 광양시의 인구 증대 시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대 시책에 더해 교육 환경 개선과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대책, 문화지수 상승 등을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이 이제 산업도시에서 좀 더 행복 수도가 되기 위해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인구 30만 자립 도시를 목표로 꾸준히 인구 증대 시책을 추진해온 광양시. 인구 15만 명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인구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내년 4.13 총선에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의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신고는 내년 2월 13일까지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을 가리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항로가 카페리 운항 두 달 만에 성공적인 뱃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여수 제주 간 항로 카페리 운항에 나선 한일고속 측은 운항 두 달 만에 승객은 820여 명 정원에 평일 평균 300여 명으로 예상보다 100여 명가량 늘었으며 수송 물동량도 자동차와 화물 차량까지 포함해 250대 정원에 하루 평균 20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고속 측은 여수 제주 항로가 관광코스로 인기가 높은 데다 화물 수송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물동량 수요가 늘면서 카페리 운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차례 무산됐던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영암군이 중장기 계획에 역점 사업으로 반영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지난 1996년.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시도는 모두 환경부 제지로 물거품됐습니다. 탐방객 수가 적어 필요성이 떨어지고 산 정상부가 비좁아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게 부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월출산 케이블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민선 6기 영암 2020 프로젝트 장기 계획에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해낼 계획이고요. 또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잘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숙원을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천왕사에서 영암읍으로 바꾸고 상부 정거장 위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독이 월출산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3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연간 60만 명, 또 기차 몇길 등 탐방객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설악산 시범 사업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월출산 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호남 지역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5%로 10월보다도 3%포인트 떨어졌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호남 지지율인 9%보다도 낮았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등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새 지도부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의 산단 내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건설 계획에 광양 환경단체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단 기업들의 산단 내 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중마동과 금호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양읍, 태인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산 제품과 공정이 서로 다른 네 개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함께 하는 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며 네 개 업체를 구분해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남 보성 지역의 농민 69살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중태에 빠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경찰은 쌀값 폭락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 농민인 백 씨에게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쏘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사격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권력을 동원한 살인적인 폭력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 대표를 사격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남의 쌀 생산량이 충남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충남보다 벼 재배 면적은 넓지만 생산성이 낮아 보통 충남에 이어 생산량 2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86만 6천 톤이 생산돼 전국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잔뜩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인데요. 이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 20에서 6